어쨌든 그걸 하고 노래를 음성 변조기에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준비합니다. 자, 여기다 갑니다. 박수 치면서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반주 애들 인성교육 이렇게 해보자.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자, 그러면 정지하시고 저장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재밌는 버전이 바로 밑에 있는 헬륨 버전이에요. 헬륨 버전 눌러보세요. 소리 좀 키워보세요. 네. 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 바로 헬륨 버전. 하고 요거를 다른 것도 살펴보세요. 다람쥐도 괜찮고. 이게 음성 변조인데 애들이 아까 제 영상 숫자 보셨죠? 정말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100도 안 나와. 그런데 I do you do she 이게 조회수가 7만이야. 그게 뭐야? 요즘 애들이 뭘 싫어한다? 진지를 징그럽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진지해서는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선생님 중에 MBTI 검사하면 I가 많아요? E가 많아요? I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차분하고 사색적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선생님들 서로 얼굴 보세요. 서로 얼굴 보시라고. 진지해 보여? 재밌어 보여? 솔직하게. 근데 우리 속성이 그래요. 진지하고 애들 뭔가 배려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고 그랬는데 애들은 7세, 8세 그런다. 엄마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싫다는 뜻이야.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싫다는 뜻이야. 정말 우리가 오늘 온 거는 사실 수업 기술 얘기 이게 다예요. 뭘 벗어야 돼 이제? 진지를 벗고 뭘 입어야 돼? 재미를 입어야 돼. 그러면 단톡방에 이 지금 만든 영상을 올려보세요. 단톡방에 우리 서로 있는 단톡방에. 근데 음성 변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대신에 애들하고 야, 그래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틀어줘.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이러는 거야. 아, 아무개요.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이러는 거죠. 일바로 올리신 분께 하나 남은 책의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 드릴게요. 일바로 올리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올리셨어요? 단톡방에. 아, 올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훌륭한 교장인데, 훌륭한 엄마, 이래도 마찬가지. 훌륭한 담임, 이래도 마찬가지. 리더십이라고. 네.
저기 선생님 이 가사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예, 이거 제가 전부 작사해서 이런 노래 한 60곡 정도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쓰레기천? 이 노래를 만든 것도 제가 생활지도 분양하면서 제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코를 때려가지고 코를 주저앉힌 거야. 그래서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거 뒷담이야. 어떤 놈이 뒷담 깠다가 어떤 놈이 전했는데 그래서 이 뒷담 들은 놈이 이 녀석이 가서 애를 때려가지고 콧뼈를 부러뜨렸는데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정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여러 얼마나 여기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정교생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 자식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구나. 그래서 제 주장이 뭐냐.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누가 이겨? 어느 쪽이 이겨? 즐긴 쪽이 이겨. 그래서 애들 집요하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치적인 시간에 애들 이거 노래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그때 애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뒷담은 쓰레기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인성교육. 말 전달한 오전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방법.